내일은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입니다. 온 것이 녹고 움츠렸던 것이 기지개를 펴는 그런 계절이 오면 30년 전 우리들의 동상 걸린 발가락이 풀리며 느껴져 오던 가려움 같은 소리가 이 밤 가만 가만 들려옵니다.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혹은 동이 트는 새벽 꿈에 하며 두 박자의 행진곡으로 부르기에는 우물하기조차 했던 우리들의 군가. 그 마이너의 군가를 부르며 우리들은 전쟁의 끝을 만났지만은 2차 대전의 발사은이 아직도 남아있는 M1의 노리쇠와 식민지 군대에서 신던 직가다비와 다름없는 낡은 훈련화,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겉댕이가 있는 항구와 함께 저 황량했던 50년대 말 우리들의 군대 시절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라도 가난했고 때문에 국방비라고 딱히 쪼개 쓸 여력이 없어 미군이 쓴 총기며 식기며 군복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때 때문에 공산당에 대한 증오 하나만으로 맨살과 오기가 우리를 버티게 해주었던 그때 이 땅에 남정네들이면은 숙명처럼 겪어야 했던 그 기억의 지층 속에는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세월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박혀있어 우리 4,50대의 젊은 날 비망록에는 깊이 자라는 낱말이 있었더랬습니다. 내일은 우수라지만은 김동완 씨가 전해주는 그 적근산, 백암산, 건봉산은 아직 영하 20도의 추위에 묶여있다는데 그러나 우리들의 겨울을 도맡고 있는 저 휴전선 장병의 두툼한 외투와 M16은 이미 우리가 결별한 황량한 군대 시절의 배고픔과 추위와 고달픔 위에 다져놓은 자주국방의 표상인 양 눈빛에 찬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작년의 기억 속에 훈장인 듯 시련인 듯 곧잘 떠올리는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 하던 용진가, 그 전부의 엘리지, 그것은 군가가 아닌 레마르크의 소설의 끝처럼 가련한 자막이었습니다. 휴전을 앞두고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끊일 새가 없던 1953년 그 해. 전쟁과 난리를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에게 날아드는 입대 영장은 바로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일제의 징용에 끌려간 친정 동생이 하얀 유골 상자로 돌아온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눈물마저 말라버린 어머니는 목을 놓아 울었고 남자면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거요 하며 짐짓 태연해 하던 늙은 아버지도 돌아앉아 밤을 새워 속눈물을 흘리곤 하던 그때 소문에는 돈푼께나 있는 집 자식들은 서둘러 해외로 빠져나간다고들 했고 시골에서는 군대 가기가 무서워 제 손으로 방아쇠 당기는 검지 손가락을 낫으로 베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어처구니없는 병역 기피증은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 번져 1958년 어느 신문을 보면 신체 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으려고 눈에 담배가루를 넣거나 귀에 비눗물을 집어넣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발에 양잿물을 뿌리거나 심지어 간장을 한 종지씩 마셔대 엑스레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려고 기를 쓴 웃지 못할 얘기들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런저런 꾀를 써서 병역을 기피한 6만 4천여 명이 적발돼 입대 조치되는 등 그때 군대는 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곳으로
아무리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고 외쳐도 군대는 안 갈 수만 있으면은 안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일부에서는 팽배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식구들이 며칠 잠을 못 자고 웬 동네 사람들이 군인을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서 죽는 중만 알고 그 부모 되는 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으나 군대 가는 사람보다 군대 보내는 가족들이 더 안쓰럽게 발을 구르던 이병전야. 그래서 불때쭉으로 연명하던 집안 구석이라도 입대 전날만큼은 중닭 한 마리를 푹 고아서 먹였던 게 그때의 눈물겨운 풍속도였습니다. 돈 없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라며 어머니는 쌀뜨박을 팔고 장리변을 내서 바꿔온 지전을 사리마다 고무줄을 비집고 꼬깃꼬깃 밀어넣거나 무슨 첩보 영화의 스파이 비밀 주머니 모양 내부 깊숙한 곳에 별도의 돈 주머니를 만들고 눈물과 함께 바늘로 촘촘히 꿰맸던 게 입대 전야의 큰 일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막걸리를 받아준다, 노잣돈을 찔러준다, 입대하는 장정을 붙들고 한바탕 구슬 버렸고 비감해진 청년은 비밀 주머니를 두 번 세 번 확인하곤 빡빡 깎은 머리에 앞니를 옥 다물고 미카 3 칙칙한 열차에 올랐습니다. 지금이야 고속버스 차비까지 계산해주는 개별 입대지만은 그때는 한꺼번에 장병 수송 열차를 타고 훈련소로 떠났습니다. 뽕나무 잎새와 측농쿨로 만든 화환을 걸고 사나이 한 목숨은 붉은 피라 대한남아의 노래를 부르며 내일 위로 기차가 움직이면 자식 업은 지어미는 참고 참았던 통곡을 터뜨렸고 장례를 굳게 약속했던 동네 처녀는 속절없이 멀어지는 열차를 향해 손수건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3년 세월은 시작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몇 년 후에나 출생신고를 했던 게 예사였고 몇 번씩 입대 기피를 했던 장정도 부직이었던 탓에 훈련소에는 실제보다 너댓 살씩 더 나이 먹은 애아범 장정들도 흔했습니다. 휴전 이듬해인 1954년 9월에 찍은 논산훈련소 정문 준공식 기념사진. 정문엔 보낸 남편 무은 빌고 평화농촌 건설하자고 때 아닌 과수대기 돼버린 지어미를 위로하는 글귀가 나부터 있었습니다. 나무하다 온 장정, 할 일 없이 막걸리 타령만 하다가 끌려온 듯이 온 국조례 장정. 일빵빵으로 시작되는 인식표를 목에 거는 순간 모두 섬뜩한 냉기를 목덜미에 느껴야 했습니다. 몸뚱이에 걸친 것은 죄다 미군 군수물자였습니다. 밭에서 김을 메다가 느닷없이 들어온 장정들은 2차 대전 어느 전쟁터에서 토마스나 헨리가 들었을 커다란 수저와 밥그릇을 지급받았고 끝머리에 새겨진 US의 마크를 보며 왠지 초연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큰 것이었습니다. 훈련화도 작업복도 모조리 큰 것이어서 맞는 옷을 찾지 말고 옷에 몸을 맞추라는 우스갯소리를 우스갯처럼 들을 수 없었고 어쩌다 고른 팔과 2분의 1쯤 되는 사이즈의 아담한 작업모를 쓰고 칸막이 화장실에 앉았다가는 모자를 날치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입소 대대라 해서 가족과 함께 부대 견학을 한 뒤에 적성과 인성 기능 검사를 하는 곳이 따로 있어 24시간이면 정식 입소를 하지만 그때의 수용연대는 입소하려면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날마다 훈련은 새벽 찬 공기를 가르는 기상 나팔로부터 시작됐고 기상과 집합 그 사이에
언제나 빠짐없이 실시되는 선착순 행사. 눈썹이 날리도록 뛰었다가 선두를 뺏기고는 또 뛰기를 몇 차례. 드디어 거칠은 들판 위 그 선착순 일명의 행사는 우리들로부터 사회의 기운을 짜내듯 빼가버립니다. 지금이야 천여 명씩 동시 수용하는 대형 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자유롭게 하지만은 1957년까지만 해도 취사장 옆 빈터가 바로 식당이었고 1957년 블록 막사가 등장하고부터는 내무반이 식당이자 바로 침실이었습니다. 언제나 취사병은 덱박살 깎아내듯 보리밥을 깎아내렸고 그러면은 훈련병은 양품 식기 바닥을 눌러 한 술이라도 더 타려고 키를 썼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한 번 타먹고 슬며시 줄 뒤로가 다시 배식 창구에 식기를 디밀다가 쫓겨나는 망신도 당하곤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쌀밥이나 고기 반찬은 감히 생각도 못한 그때 그나마 설날이니 추석이니 해서 나오던 이른바 황우도강탕 황소가 건너간 듯 고기는 보이잖아 그렇게 부른 고기 국물과 염적 무국이 우리들의 특식이었습니다. 빵 사역을 나가는데 빵 사역이라는 것은 그 빵 상자를 TX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선 빵 한 상자라면 그 20개가 들었는데 나하고 같이 그 사역병을 나간 그 훈련병하고 우선 먹구나 보자는 식으로 빵 한 상자를 다 먹었습니다. 그 참 빈 상자를 가지고 가니까 그 PX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왜 빈 상자를 가지고 왔느냐 해가지고 참 지독한 그 기합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훈련이야 예나 지금이나 육체적으로 버거운 건 마찬가지지만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식 훈련 교범에 일본식 훈련 방식이 혼합된 교육이어서 한켠에서는 훈련, 한켠에서는 기합이 동시에 진행되곤 했습니다. 교관은 늘상 밥 많이 먹었나 하는 반어법으로 강의를 시작했으며 훈련이 한창 진행될 낮이면은 의뢰이, 고문관으로 불리는 늦깎이가 있게 마련이어서 훈련의 각박함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국군 초창기에 우리를 도와주러 온 미군 고문단이 말이 잘 안 통해서 우리와 우왕좌왕 한 데서 나왔다는 그 고문관이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곧잘 쓰이곤 합니다. 우리가 1970년 초까지 개인 화기로 사용된 M1은 대부분 2차 대전 중에 출고된 것이어서 총본위에 1941년이니 42년이니 하는 출고 연도가 표시돼 있었고 그 무겁고 둔한 M1을 들고 메고 구본이 행군이니 하다 보면 견디기 힘든 고갯길을 만나 우리는 눈물고갱이 깔딱고갱이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불과 6, 7년 전까지만 해도 논산훈련소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야외 교장의 이동 주보는 5,60년 대만 해도 배고픈 훈련병에 둘도 없는 해결사였습니다. 어머니가 꼬깃꼬깃 찔러준 사리마다 속 비상금을 털어 찐 달걀이며 옥수수빵을 몰래 사먹던 그 시간. 훈련소 야산에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만이 아는 사연이었지만 실은 교관이나 조교도 눈 감아 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목매어 하던 일. 돌아온 내무반에서 진흙구덩이를 뒹군 총기를 닦고 나면은 속내에 하얗게 낀 이잡는 시간이 훈련병들에게 돌아옵니다. 팔도에서 몰려온 이. 해바라기로는 도저히 처치 못해 훌훌 털거나 돌로 찌어 DDT 목욕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가 있으면 지금 뭐 자라는 세대들 아마 이가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때는 이 내바생을 하면서 그 이주머니라는 게 있어서 이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흥급에다가 그 DDT를 싸가지고 양쪽 겨드랑이에다가 이제 메고서 그 이를 이제 달라들지 못하도록 이제 그런 그 치장을
하고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한 거죠. 사실 지금이야 뭐 이 훈련소 자체 환경 여러 가지 본다면 그 막 호텔 지금 한 아마 상급 호텔 일류 호텔은 뭐 할 거고 한 상급 호텔 정도로 아마 갈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은 그 옷을 들고 아직도 얼음판인 개울에 나가 빨래하는 일이 훈련병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잿물핀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때국은 대충 헹구어 겨울 햇살에 언체로 말리면서 고향 식구들 면회를 기다리는 것이 그래도 즐거움이던 그때. 입대한 뒤 옷보따리만 덩그마니 소포로 붙인 뒤 소식 끊긴 아들을 찾아 밤새 찐 떡과 닭을 보통이로 싸고 하루 한 번 지나가는 버스로 물어 신병훈련소를 찾아온 부모 앞에 선 아들은 손발이 트고 목덜미에 때꺼풀이 덕지 낀 채로 허겁지겁 먹는 것만 찾는 모습이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던 이 면회 제도는 훈련 기간이 해해진다는 까닭에서 1959년 6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태 뒤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뜯어본 고참병을 해친 이른바 최영호 사건이 터져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애를 태우며 면회소로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어렵고 가난한 나라 살림에 그때 우리들의 무등병 시절도 그만큼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작년 국군의 위용과 괄목할 만한 발전은 온 국군의 구석구석에서 윤택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절망과 고역의 대명사였던 훈련병 시절은 오늘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자율의 기운과 발맞춰 자율훈련의 수련장으로 변모했고 병역 깊이는 가장 부끄러운 이력으로 그 개인의 경력을 늘상 따라다니고 있으며 오히려 그런 기피증자는 군 부대가 마다할 정도로 국군은 정예화했습니다. 30년 전 그때 중학 졸업의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연애 편지 대필을 했지만은 오늘은 대졸의 학력이라도 정규 병역 의무를 수행해갈 심신이 갖춰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국졸의 학력으로는 아예 훈련마저 받을 수 없게 된 오늘. 돈 없고 기둥 없으면 줄이라도 잘 서야 한다며 자조를 자아냈던 그 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해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입소 대대에 개별적으로 들어온 젊은이들은 부대 견학과 적성 검사까지 치른 뒤 컴퓨터로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춥고 괴로운 대기소라던 훈련소에 들어가 보면은 자유 배식에다 하루 걸러 고기, 생선은 매일 식탁에 오르고 과일 후식까지 나오는 요즘 아침에는 밥이 먹히지 않는다고 빵과 우유를 먹는 훈병도 있고 그나마 빵마저 남기는 훈병들에게는 배가 고파 훈련병은 밥그릇을 늘리고 취사병은 또 쪼그리고 해서 결국은 양푼 식기가 결단이 났다는 30년 전 훈련소 얘기가 상상조차 되질 않습니다. 그런가면은 대낮 교육장에서 갈아입은 작업복이 저녁엔 깨끗이 세탁돼 내무반에 전달되는 오늘 훈련소 생활은 아직도 양양한 앞길의 군가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에겐 고지 들리지 않는 현실로 엄연합니다. 그리고 명분 없는 개별 기합이나 기합을 빙자한 육체적 가학이 금기로 된 오늘 아들을 훈련소에 보낸 가족들에게 훈련소 부대장의 편지가 고참병의 안부 편지와 함께 꼬박 전해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군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었음을 내내 손꼽고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라고 우물한 단조로 불렀던 우리들의 군가는 이제는 체부할 수 없는 노래로 흩어졌는지 모릅니다. 대신 내일은 우수인데 군인간 아들의 해동을 기꺼워하며 밥상 위에 편지지를 내미는 어머니들 소리가 들려오는 밤입니다.